오늘도 뭔가 공부하는. 자료 수집 가야지. 뭐야, 오늘은 또 무슨 요리책이야? 봐봐. 아니야. 어? 건강식 감자 요리? 여기에 이제 요끼가 있나 봐. 요끼를 더 맛있게 하려면 요끼 감자를 알아야 돼. 감자를 모르겠어. 감자를 모르겠어. 감자를 알아야 된다고요? 감자는 그냥 감자 아닌가요? 감자를 알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대박이다. 오빠 이미 맛있다. 이미 맛있어. 야, 김소연 씨 반응이 진짜 대박. 칭찬해요. 못 만들 수가 없네. 이미 맛있대. 오빠 화이팅. 알겠어. 열게. 뭐야? 왜 그래? 감자가 너무 어려워요? 어? 아, 괜찮으세요? 망했어요. 왜? 왜 망했어요? 왜? 아, 안 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이 수분이 많아서 이게 좀 막 질퍽될 때도 있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밀가루를 많이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감자 문제인가?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수분기가 좀 적은 좀 묵은 감자? 묵은 감자? 핵감자가 아니라 분질 감자 그리고 묵은 감자 그런 게 요끼 할 때는 좋다고 알게 됐어요. 분질 감자를 주문했고 예. 자, 이래서 하루가 갔어요. 네. 드디어 디데이. 오늘은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감자가 왔어요. 아, 이건 제발 잘 되길. 감자 좋다, 감자 좋다. 분질 감자. 그 옷 벗으니까 좀 살 것 같네. 160도에서 버퍼링. 45분. 160도에서 45분. 1분도 허투루하면 안 돼. 그렇지. 왜냐면 정확한 레시피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죽부터 하려면 아이고야. 뭔가 허전한데? 허전해. 아! 굿즈 내주세요, 굿즈. 트레드마크. 마법의 밴드. 시험 줄까? 이젠 없으면 허전해요. 죄송한데 우리 나중에 뭐 PP 같은 거 있으면 저 앞에 써도 되죠? 네. 광고 더 드립니다. 반죽이 오면 해본다. 그러니까요,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네. 야, 나 진짜 편수 들어가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은 처음 봐. 아, 뭐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가고. 어머. 감자 없이 허공에 해보시는 거예요? 최곱게 으깨서 내립니다. 와. 리허설 하는 거예요, 리허설. 대박이다. 리허설 하는 거예요. 곱게 접고. 요건 뭐지? 야, 저거는 근데. 지금 뇨끼 세 개도 해준 분입니다. 기네스 뭐 도전하시는 분 같아요. 45분. 됐어. 됐어요. 감자 나왔어요. 뜨겁겠다. 막 김이 나는데? 정말 포슬포슬하다. 잘 익었다. 완벽했어. 감자 광인. 광인. 하나하나 정성껏. 저 면장갑까지 끼고 준비했어. 뜨겁지 않았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손으로. 지금도 뜨거워. 이거는 너무. 장갑 껴도 뜨거워, 저거. 왜냐면 시뮬레이션 할 때는 온도가 없잖아. 맞아요. 뜨겁게 빨리 벗기는 거는 반죽할 때 너무 지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밀가루를 한없이 넣어야 되니까. 뜨거울 때 빨리 벗겨야.
수분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날라가고. 아~ 그래, 아까 죽어 그랬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요. 아, 시뮬레이션 왜 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아, 흥분해서? 네, 순간적으로. 어머! 어, 벌써 나왔다, 욕기 나왔다. 좀 더 수분이 계속 더 날아갈 수 있게 체를 내려서 넓게 펴주는 것 같아요. 어? 부채요? 진짜로? 어, 시키려고. 아, 온도까지. 야. 저기 죄송한데 장비는 풀세트로 다 샀네. 인테리어 하면서 이게 많이 떨어졌네. 이야. 오, 야. 방인정신이다, 방인정신. 대박이다. 정성을 들이면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성이 잔뜩 들어간 육기네요. 네. 사랑, 사랑. 정성을 들이면. 그게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온도가? 하나. 아, 중약분 밀가루. 둘. 노른자 하나. 노른자 하나. 이 레시피도 좀 많이 좀 모니터링을 한 레시피죠? 네네. 아이, 뉴욕기가 쉽지는 않아. 반죽해야지, 아, 응, 뭉쳐야지. 빠른 속도로? 왜 빠른 속도로 합니까? 너무 많이 또 치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치는 건 좀 어디 많이 보시는 거 같아요. 아, 비주얼, 이탈리아 비주얼인데요? 좋은데요, 지금? 아, 이쁘게 잘 됐다. 오, 잘 뭉쳤어. 잘한다. 진짜 잘 뭉쳤다. 잘 뭉쳤어요. 야, 뉴욕기 광인입니다.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자, 이제 모양 딱 한 입에 들어가게끔 네. 만들어내야죠. 자, 뉴욕기 장인. 오! 흠직스러워, 뭔가. 아, 야, 뉴욕기 많이 나온다. 모금직스럽다. 이 정도면 거의 업체에서 나오는 수준으로.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왜냐면 욕기 매니아입니다, 저는. 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를? 뭐야? 모양까지! 오 마이 갓. 진짜 파는 거 잘해서. 진짜 섬세하다. 왜냐면 저 안에 양념이 다 들어가요. 맞아요. 올리브 오일을 또 묻혀가지고. 네, 올리브 오일을 묻혀서. 세상에. 아, 쓰기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바닥에다 깔고 포커스 쓱쓱 누르면 되는데 하나하나 정성껏. 정성이 너무 예뻐요. 정성을 들이면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정성이다, 정성이야. 정성광인. 정성광 씨예요, 정성광. 정성광 씨. 정성광 씨. 정성광. 이 상태로 15분. 15분 휴지. 자, 정성광 씨, 소금. 아, 또 온도. 야, 요거 자주 이용하네. 아니, 근데 물이 안 끓었잖아. 아니, 끓지도 않고 올리자마자 놓자마자. 지금. 몇 도인가, 지금? 31도. 31도. 31도면 지금 우리 기온보다도 더 낮아요. 얼음물. 왜 쟤, 이건? 이게 몇 도인지 궁금해서. 아. 오, 끓는다. 아, 끓었어, 끓었어. 정성광 씨 계속 쬐네. 혹시 모르니까. 102도. 102도. 정성광 씨! 정성광 씨! 정성광 씨! 오케이, 됐다. 야. 이게 몇 도에 들어간 거예요? 100도. 100도에 네, 들어간 거예요? 끓으면 늘 때는 안 재네. 참 신기해. 그니까! 느낌을 떠오르면 군지. 조금씩 넣어서 바로바로 건져야 돼요. 아, 이거 정말 손 많이 간다. 네. 처음에 실패한 게 제가 빨리 하려고 저걸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서 네, 바로 떠오르면 바로 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뭉개져요.
와, 또 구워요? 먹기가 손 많이 가. 대박이다. 숨이 붙어있는 최애 기능이 있어. 와, 진짜.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너무 붙어있어가지고. 아, 이게, 아, 이게 떨어뜨려. 아. 근데 몸이 같이 움직여. 오, 맛있겠다. 색깔 너무 좋다. 얼굴이 그냥 밝아집니다. 향이 좋아요. 정성 들인 보람이 있어. 색깔 너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면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 면이 된 거야. 5시간? 5시간. 와. 많이 줄인 겁니다. 여러분, 많이 줄인 거예요. 해가 졌어요. 금방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해가 졌어. 이제 소스 해야겠다. 아, 이제 소스. 이제 소스를. 5시간 만에 완성됐고, 이제 소스 들어갑니다. 소스 뭐야? 저게 뭐지? 뭐 쓰는 거야? 뭐지? 어? 저게 뭐지? 어, 바질 페스토 만든 거. 아, 바질 거야. 페스토 만든 거요? 오. 만드셨어요? 네, 소연이가 바질 페스토를 좋아해서. 아. 야, 이건 진짜 정성 인정이다. 요건 몇 시간 걸렸습니까? 요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몇 시간이요? 얘기하십시오. 한 40분. 오, 40분. 아, 네.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40분 아닌 것 같은데. 5일 걸린 것 같은데요. 바질을 키우셨어요. 야, 이거는 한 달 이상 걸린 거지. 그렇죠, 그렇죠. 키운 거부터니까. 바질을 키웠잖아. 키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아니, 키워서 왔어요. 아, 다행이다. 저렇게 잘 키워서.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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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겠다. 네네.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소해. 맛있다. 정성을 들이면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정성 방식.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얼려놓으면은. 정성 방식. 오. 이거 요리할 때마다 하나씩 그냥. 네네네. 오, 훌륭하다. 200.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오. 이러면 편해. 오, 진짜 만들어 놓은 보람 있다. 두 스푼. 두 스푼. 아, 맛있겠다. 네, 인정 인정. 와, 정성의 광인 정성광.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다. 자, 이제 다 되나요? 이제 플레이팅 하시나요? 다 됐어요. 들어간다. 계산해서, 저것도 다 계산해서. 우와! 소스 자체가 이쁘니까. 이렇게 올려주셨어. 센스 있게 넣었다. 센스 있게 넣었다. 아, 맛있겠다. 되게 섬세하시다. 아, 바질 두 개. 예쁘다. 바질 넣고. 아, 왜요? 왜요? 뭐 또 시작하시나? 보다 보니까 연상이 되는 게 하나 있어. 뭐요? 창의력이 뭔가 떠올랐어. 바질이 있으니까. 바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돼요? 이게 바질이? 뭐야? 빨대인가요? 아까 제가 14번쯤에 본 것 같아요. 어? 빨대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어, 맞아, 맞아. 책에. 맞아. 그렇게 하나 올린 거야? 하나? 저걸 빨대로 저렇게 뚫는 사람은 또 처음 오네요. 저게 뭐예요? 개구리밥 같이. 그 연목 같아요. 연목. 네, 연목 같아요. 아, 연목. 이쁘다. 대박. 너무 이쁘잖아, 이거 봐. 개구리 연못에. 너무 충격적이야. 아, 되게 창의력이 좋으시다. 오.